안녕하세요, 수비입니다. 오늘은 주방의 직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조직이 그러하지만 요리사들의 직급은 더 명확히 나눠져 있는데요. 주방의 크기에 따라 직급에 따른 분류가 조금 다르지만 보편적인 방법으로 호주 요리사의 직급과 호주에서는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친 포터입니다. 주방 보조 또는 주방 허드렐링을 하는 직급으로 아시다시피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없이도 설치만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직급입니다. 주로 설거지나 청소가 하는 일이지만 간단한 재료 손질 그리고 크게 스킬이 필요로 하지 않는 주방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최저급여인 주에 760불 정도 받지만 업무 강도에 따라 어느 정도 더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직급은 어프렌티스 셰프입니다. 견습 요리사라고 하는 어프렌티스는 한국에는 없는 도제식 교육을 받는 요리사로서 어프렌티스 1년차부터 4년차까지 4년 동안 실제 주방에서 근무하면서 태육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중학생을 마치는 나이인 이어 10 이후부터 시작하며 기본 소득보다 낮은 주니어 어프렌티스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일합니다. 급여는 어프렌티스 1년차는 474불 정도, 어프렌티스 2년차는 560불, 어프렌티스 3년차는 690불, 어프렌티스 4년차는 성인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본 급여보다 많은 820불 정도를 받습니다. 이 금액은 호주에서 정해놓은 금액이라서 거의 모든 어프렌티스들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 다음은 트레이니가 있습니다. 트레이니는 정확하게 직급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어프렌티스는 호주 정규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게 되는 직업훈련이라면 트레이니는 유학생 또는 사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실무 교육을 받는 직급입니다.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다면 해당한 직급이나 급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학생들이라면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단순 작업, 심부름, 간단한 칼질 또는 재료 손질 정도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쿡입니다. 쿡은 요리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요리를 하게 될 경우에 받는 직급이고 하는 일은 코미셰프나 어프렌티스들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하지만 직급에 따른 승진 기회가 없으며 주로 찬 요리를 담당하고 790에서 820 정도로 받습니다. 샌드위치 메이커라고 카페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는 사람들도 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코미셰프입니다. 코미셰프는 요리사로서 교육을 받고 퀄리파이 됐을 때 받게 된 첫 직급입니다. 전반적인 요리와 재료 손질, 준비,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데요. 간단한 스킬과 지식은 있지만 주방에서 좀 더 경력을 쌓는 단계로 다양한 섹션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주방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에서 5년 정도 사이에 그 다음 레벨로 진급하게 됩니다. 급여는 대략 주에 862불 내외 정도 받습니다. 그 다음은 데미셰프입니다. 데미셰프는 정확히는 데미셰프 디파티로서 홈미셰프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일반적인 주방 업무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한 섹션을 책임지는 셰프 디파티가 되기 전에 거쳐가는 직급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주방에 있는 직급이고요. 흔히 일 잘하는 코미지만 CDP로 진급하기에 애매할 때 받는 직급입니다. 작은 규모일수록 이 직급을 거치지 않고 셰프 디파티로 진급하기도 합니다. 급여는 916불 정도로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미셰프 다음은 군대로 치면 상병 같은 직급인 셰프 디파티입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일을 배우기도 합니다. 요리만이 아니라 시니어 셰프들을 도와서 메뉴 관리, 푸드 코스트 관리, 로스터 관리 같은 일도 하고요. 대략 주에 940불 정도 받지만 CDP부터는 일반적으로 셀러리 계약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연간 5만에서 6만 정도 받고 셀러리 계약을 합니다. 회사 또는 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탄력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셀러리를 요구하는데 한국과 달리 호주는 책임감이나 지나친 업무 부담이 싫어서 승진을 원치 않거나 심지어는 스텝백, 즉 직급을 낮추기도 합니다. 셀러리로 근무 계약서를 쓰게 되면 회사와 요리사가 협의한 임금을 받지만 근로기준법상에서도 42시간까지는 추가로 회의 없이 오버타임을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기본 38시간보다 더 많이 일해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엔트리 관리자 직급인 수셰프입니다. 작은 주방에서는 세컨 임차 즉 부주방장의 역할을 하고 호텔처럼 큰 규모의 주방에서는 한 부서 또는 한 주방 업무를 총괄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의 조리나 준비만이 아닌 전체적인 운영을 헤드셰프나 이기직티브 셰프를 도와서 하게 됩니다. 메뉴 개발 및 오더링, 푸드 코스 관리, 직원 관리 및 교육 등 주방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음식을 퀄리티 컨트롤과 원활한 서비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흔히 위에서도 치이고 아래에서도 치인다고 그러는데요. 이 직급이 딱 거기에 어울리는 직급입니다.
시니어 요리사들과 회의도 하고 지시도 받으면서 주니어 요리사들과 라인에 서서 요리도 하며 고충 또는 불평 불만을 들으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기도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 그 공이 직접적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직급입니다. 수셰프부터는 정부에서 주는 급여 가이드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5만 5천에서 7만 5천 정도로 연간 받는 걸로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은 셰프 디 쿠진이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호텔이나 아울렛 등 큰 규모의 식음팀이 있는 회사에서 한 주방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 그 책임자에게 주는 직급입니다. 큰 규모를 가진 호텔에서의 수셰프과 업무는 비슷하고 독립적 주방의 헤드셰프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는 6만에서 7만 5천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젝티브 셰프입니다. 주방에서 탑 오브 탑인 직급입니다. 바로 밑에 이젝티브 수셰프이라는 포지션이 있으며 총주방장, 부총주방장이라고 한국에서는 부릅니다. 주방장이라고 하면 수셰프, 셰프디쿠진 그리고 헤드셰프 정도의 직급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주방장들, 즉 셰프들을 대표하는 셰프들의 셰프 주방장인 이젝티브 셰프입니다. 보통 이 직급은 라인에 서서 요리를 하는 일보다는 소류 작업 및 관리 그리고 회의를 통한 회사 운영에 관여를 합니다. 당연히 푸드코스나 로스트 관리도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면 칼을 잡거나 음식을 만지기도 합니다. 다른 관리자급 셰프들에게 메뉴나 전반적인 운영의 디렉션을 주고 관리 감독을 하고요. 이 정도 직급이 되면 어느 나라든 직업을 구해서 옮겨 다니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급여 또한 8만 5천? 8만에서 플러스 알파인데 8만, 8만 5천 정도는 시골에 있는 소규모의 호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러스 알파는 능력에 따라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호주의 일반적인 주방의 직급과 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